자, 박재범 씨가 직원들한테 사비로 고가의 목걸이를 사준다는데 성창 씨가 어떤 것 같아요? 네. 티셔츠 6장. 6장이나 줘.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분하고 자꾸 홍보되니까. 이제 옛날에 처음 시작했을 때 작게 시작했어요. 엄청 작게. 이제 제가 걔는 투자해가지고 날 믿어줘서 약간 고맙다. 약간 단합을 위해. 그때는 AMG 유명하지 않았고 거기 이제 가수들도 안 유명했고 이래가지고. 금목걸이 그때는? 그렇죠. 약간 그 의샤의샤 하기 위해. 금목걸이 받은 사람이 누구누구예요? 그러니까 DJ 펑키 뭐 이런 거 아니야? 정찬성 선수 빼놓고 다 받았다고. 아니야, 그러니까. 차예은지의 성골들이 있네요. 근데 이 정도면 저보다 대우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전용 티도 있었고, 네. 저 실버 코인도 저한테 줬잖아요. 아, 그래요? 집에 가겠는데, 찬성 인천 집에 가면. 근데 티 여섯 장은 조금,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왜 제가 목걸이를 다 줘요? 이제 해줘야 돼요. 초반에 너무 뿌렸어. 초반에 너무 뿌렸어. 목걸이 받은 친구들은 네. 지금 다 남아있나 아니면 나간 사람? 다 남아있어요. 아, 나간 사람 한 번. 나갈 때 못 나가죠. 나가야 되나. 정찬성 씨가 박재범 씨가 왜 나랑 계약했는지 모르겠다. 그래놓고 계약서 수정만 두 달을 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와이프가 되게 깐깐하더라고요. 그 와이프가 보니까 깐깐하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저는 뭐 상관없어요, 뭐. 그때 몇 이런 거 상관없고. 그러니까. 근데 계약서 중요해요. 그건 네, 중요합니다. 되게 그리고 거의 다 맞춰줬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줬어요. 어떤 걸 수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찬성 씨가 이용 당하기 쉬운 그런 사람이에요. 네, 딱 이런 거밖에 모르고 이러니까 그냥 뭐, 네, 뭐 할게요. 약간 그 독수정 한 줄이 항상. 네, 그렇죠. 그 전에는 누가 있었어요, 그거를? 전에는 제가 거의. 아, 진짜? 아, 근데 왜냐면 아내 같이. UFC랑 상대해서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재계약 메일이 왔는데 저는 그냥 써서 이렇게 보내려고 좀 더 올려줘라고 했는데 회사에 얘기했더니 되게 계획적으로 뭐 얘가 얼마 받고 얘가 얼마 받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해서 보내더라고요. 이게 그냥 우리 이만큼 줄게. 아, 더 줘요. 이러면 더 뭐 안 주잖아요. 예, 그렇죠. 더 줘요. 예, 네, 그렇죠. 아니, 우리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출연료 얘기할 때 아니 윤종신보다 내가 한 그래도 몇십만 더 받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되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딱 메일을 딱딱 써가지고 찬성 씨는 모르는데 그 메일이 왔어요. 답장이 왔어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 금액 맞춰줬어요. 그래요? 이게 이제 소속사의 어떤 힘이죠, 사실은. 맞춰줬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아,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혼 안 해, 이거. 아니, 아, 박수는 시작 얘긴데. 아, 알겠습니다. 누가 들었어요? 와이프가. 아, 그럴 줄 알았어. 근데 미국도 비슷하네요. 아니 재범 씨 미국 가면 시도 때도 없이 랩을 시켜요? 이제 힙합 쪽이잖아요. 그래서 힙합 쪽에 이제 그러니까 한국 쪽에 아니면 케이팝에서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쪽에 뭐 라디오 출연하거나 이런. 그래서 약간 이제 시험하는 거죠. 네가 랩한다고? 네가 힙합이야? 동양인이? 네. 네가 힙합이야? 한번 해봐.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저도 약간 무슨 비트 없이? 비트 이 시하는 거죠. 그냥 비트를 틀어가지고 이제 한 일주일에 한 거의 한 8개 정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약간 쇼미더머니 나간 줄. 그 약간 좀 자기심 보여줘야 돼요. 이게 아 그래도 한국에서는 박재범인데.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오히려 그러면 더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 네, 그래서 약간 거기서 약간 그 신인의 자세로. 신인의 자세로 가야죠. 네, 신인의 자세로. 거기 이제 맨발로 가야죠. 그러니까 힙합 쪽에 인정받으려면 일단 그 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좀 이렇게 해야. 네. 우리도 좀 보여줘요. 네? 비트만 주세요. 비트 이제 언제 줄 수 있어요? 예. You got a verse? I got a verse. 왜 뭐? 비트! 이게 뭐냐? 너무 아시안 나름이다. You got a verse? 예. Get higher than firefighters climbing the ladder to trying to keep the boy alive like their own life don't matter. I want to set you free, I want to set you free, but there's only one of me, only one of me. In green while trying not to be sucked into the machine. Yes, Lord, the town about to win it big like we hit the lotto. Stand for something or die for nothing, yeah, that be the motto. Golden diamonds on me, but the mud is where I wallow. Pop a bottle, toast the underdogs, take the lead you follow. Take it back like the hacky sack, watch me kick a flaw. Never been a small look, I'm here with Yoon Jong Shin. 난 배고파 요 시켜줘 봐 항공기 yeah yeah AOMG higher music radio star look follow the movement let's go 너무 제가 진짜 멋있다 제가 느낀 건데 본토에서 좀 길게 하네 우리 이제 시키면 짧게 하는데 이제 거기 사람
하기도 하고. 같이. 다 한국 사람 있었지 반응 안 한 거야. 유심히 들어요. 유심히. 아, 미국 사람. 잘 들어요. 네, 유심, 되게 유심히 들어요.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파악하려고 어떤 사람인지. 믿음 타는 게 벌써 다르잖아. 진짜 멋있다. 아, 우리도 그거 한번 그 소개할 때 아까 그 회사 이름 막 하잖아요. 네네. 아니, 안녕하세요. 1박 라스 최고의 의원. 아니,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라도. 태연이는 쌍천만 영화 있잖아. 아우, 신과 함께. 신과 함께 대사를 하는 거야. 어머니. 우리 신과 함께 처만 1번 넘버원. 자, 그 박재범 씨가 최근에 그 AOMG 공동대표인 쌈디가 네. 갑자기 표를 냈습니다. 네네네. 사표를 낸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회사 나간 거예요. 대표님. 아, 네. 회사 네. 원래 이제 사장을 네. 같이 이제 했다가 네. 이제 아티스트로만 남겠다 해가지고 내놓은 거죠. 본인 사장이고. 저랑 이제 원래 쌈디 형이랑 CJ랑 이제 펌킨 형 이렇게 다 DJ 펌킨. 네네. 형님이 잘 아시는. 근데 그 쌈디가 왜 대표를 간두겠다라고 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저도 이제 쌈디 형이 하도 앨범을 많이 신경 쓰다 보니 약간 저도 이제 바빠서 이제 좀 얘기를 많이 못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갑자기 뭐 그러겠다 약간 이제 사표를 내겠다 하고 이제 미노 제이팍이라는 노래를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가사를 딱 보내줬어요. 그래서 형이 좀 많이 이런 자리가 많이 부담스럽고 약간 내가 약간 리더로서 약간 사장으로서 이런 타이틀을 가질 자격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사이 안 좋다고 안 좋냐 아니면 막 미노 제이팍 디스곡이냐 막 이래요. 네. 그래서 디스곡도 아니고 약간 사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쌈디 형이 맞아. 예, 그 개인적으로 뭐. 내린 결정이니까 우리도 존중해주고. 대표이사는 아티스트 대표이사 하면 안 돼. 예, 많이 힘들어요. 여기는 하잖아. 네, 아 근데 진짜 힘들어요. 힘든데 사사로 문제까지도 다 가요. 네. 뭐 밥값이라든지 야 개세수 연비 30 이상 주면 안 된다 뭐 이런 거라든지. 야 엄청 징수해라. 뭐 알잖아요. 야 겨울에 그 돈 많이 줬어. 다음번에 그냥 하자고 그래 뭐 이런 거 있잖아. 야 왜 제육을 더 시켰냐? 아닌데. 분명히 가정식 백반 먹으러 왔는데 제육을 왜 시켰냐고. 제육 먹으려면 내가 랩을 더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해.